유튜버 이순알이 선천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지난 20일 이순알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어떤 글을 게시했는데요. 게시글에서 이순알은 수백 개의 선 넘은 악플과 DM 중 극히 일부를 공개한다라며 악플러들에게 받은 DM을 공개했습니다. 공개한 DM 캡처본에는 인격 모독을 포함한 성희롱 등이 담겼죠. 이들이 악플을 보낸 건 다름이 아닌 이순알이 응원하는 EPL 클럽 때문입니다. 이순알이 응원하는 클럽인 아스날은 현재 대한민국 출신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호스퍼와 라이벌 관계이죠. 특히 올 시즌은 4위 자리를 두고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과 라이벌인 팀을 응원한다는 이유로 악플러들은 악성 댓글 DM을 보낸 것입니다. 악플러들이 보낸 DM을 보면 한국 사람 주제에 토트넘을 응원 안 하다니 자살했으면 좋겠다. 아스날 팬들한테 집단 땡땡 당했으면 좋겠다. 토미아스의 위안부나 되라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죠. 매우 심한 수위의 악플들이었습니다. 이순알은 놀리는 댓글로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. 그게 하나의 문화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 면서도 하지만 도를 넘는 악플과 DM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현재 제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절 응원해주시는 분들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죠. 이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성희롱,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를 동반한 글은 고소 절차를 밟으려 한다라면서 합의금은 필요 없다, 선처는 절대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순알은 당신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매국행이라 부정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짓밟았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게 부메랑이 돼 딱 제게 주신 그 고통만큼만 온전히 돌아가길 바란다 라고 호소했죠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런 개념 없는 악플보다 이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믿고 힘내세요. 회복 잘하셔서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세요. 그동안 악플 보기 싫었는데 드디어 칼을 꺼내셨다니 응원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